사무엘하 18장부터 24장까지 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약간 스피디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잘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종 지혜와 또 명석함과 총명함을 더하셔서 말씀 우리 가슴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환해졌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아이도벨과 후세의 대결에서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나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어떻게 보면 그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가 패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의 조언을 듣지 않은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 자, 압살롬은 후세이의 말을, 그 원래 지금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후세이가 굉장한 지략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두 사람의 뜻이 잘 모아졌으면 뭐 갈등할 필요가 없겠는데, 후세이의 지략과 아이도벨의 지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도벨은 우리가 이제 당신은 궁에 계시고 내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가서 그들을 치면 다윗만 끝장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당신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략이었고, 후세는 그들은 싸움에 전쟁에 능한 최고 전사들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군사들을 다전 지역에서 다 모으고 그들을 전부 출동시켜서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점멸시키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건강하게 설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모략을 베풀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도벨보다 후세의 지략이 더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후세의 지략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이제 아이도벨은 자기의 그 어떤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몸에 달아 죽습니다. 자기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집안이 멸문지와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에 압살롬 당신은 끝났구나. 이거를 간파했던 것이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했던 것입니다. 죽지 말고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좀 멀리 떠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자, 오늘 18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이제 그 누굽니까? 압살롬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누굽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붙게 되는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인데. 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보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인 것이죠. 내 저렇게 애가 압살롬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이제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바른 어떤 판단과 바른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자의 위치에 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볼때 아버지는 왕될 제목이 아니었고 어떤 도덕성으로나 지위력으로나 이미 그 어떤 권위를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반역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러나 반역을 일으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아들을 죽여서 저놈을 박살내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평정시켜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아들한테 아버지가 죽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주 애매한데, 이럴 때의 최고는 뭐냐면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했지요. 근데 전쟁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하기가, 잡기가, 포로로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터로 내보낸 것이요. 근데 이제는 2만 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고 그다음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쫓겨가게 됩니다. 모략과 아이도벨의 지략이 이제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이제 전쟁에서의 어떤 판가름이 쉽게 나버린 거예요. 그 요압과 이 용장들 아닙니까? 이 용장들과 딱 붙었을 때는 물론 이 압살롬에게도 용장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어떤 명분에 있어서 그들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들을 이제 또 취하고 막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의기소침해져 있고 그리고 또 최고의 지략가인 아이도벨이 빠졌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전쟁의 그런 마음에서 뒷걸음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압살롬이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머리, 이 압살롬의 머리는 압살롬이 얼마나 이제 어떤 그 당시에 긴 머리나 이런 탐스러운 머리 이런 것들은 그의 어떤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었거든요.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지도력이 있고 또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딱 보여줬을 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그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 때문에 결국 뭐 여기 오늘 보면은 노새를 타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말을 두지 못하는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두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뭐였냐면 이제 그 노새를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새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아주 건장한 암말 있죠? 암컷 말과 수컷 당나귀를 교미를 시켜서 거기에서 말이 이제 그 새끼를 낳게 되면 그게 이제 노새가 되는 겁니다. 노새는 말의 장점과 당나귀의 장점, 지구력과 또 어떤 그 생김새나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왕이 타기에 적당하다. 그리고 또그 자손을 근데 그 새끼를 못 낳아요, 노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독자로서의 유일성의 어떤 표상이 되기도 했고요. 노새를 탔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걸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이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대롱대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 걸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뭐 칼이라도 있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볼 텐데 지금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보면 그 생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습으로 딱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저놈 이제 생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와가지고 왜 죽이지 않고 그걸 내버려 뒀느냐? 그랬더니 아니 다윗 왕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난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가서 창으로 찔러서 요압 저기 놈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그 14절 15절이 빡센데요. 14절 15절 한번 보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가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렇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 그가 반역자였기 때문에 죽였느냐? 상황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또 요압의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압의 성격과 다윗의 성격, 압살롬의 성격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일전에 압살롬과 요압이 그 기싸움을 벌인 적 있죠? 네가 와라, 내가 가냐, 뭐 네가 가냐, 네가 와라, 뭐 이런 기싸움을 벌였지요. 압살롬을 그 외삼촌에게서 이제 데려다 놓고 그러고서 다윗이 부르지도 않고 요압도 왕을 만나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보통은 요압을 찾아가서 나 아버지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데리고 왔으면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기를 바랬는데 요압의 입장에서 압살롬을 봤을 때는 압살롬은 오지 않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와라. 어라? 이게 나이도 어린 것이 나보고 오라 가라네? 지가 왕자면 왕자지 지금 자기 처지가 어쩐지도 모르고 말이야. 나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려고 그래? 내가 그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이제 왕으로 앉히게 되면 이제 내가 당신을 앉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압살롬이 전혀 그런 것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왕자인데 장수고 또 어떤 친척 관계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찾아갈 수는 없지. 네가 와야지. 그러고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데 안 오니까 곡식이 다 익어갈 때쯤 돼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신경전에서 이제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요압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내 밭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불렀는데 거기서 그럽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안 오지 않았느냐? 그 어떤 예우 이런 게 없어요. 딱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단호하게 나는 왕자고 넌 장수일 뿐이야. 막 이런 어필을 빡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압은 그가 자기 편이 아니라 라이벌 관계라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아요. 라이벌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이상하게. 그리고 혈연지간에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그가 어떻게, 사실은 다윗조차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워낙에 큰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요압 장군이 더 잘합니다, 다윗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리더십에 있어서는 요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요압이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요압이 다윗을 왕으로 대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 맘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참 그 개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습니다. 너희가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은 어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 손 대실 거다. 막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어떤 공의나 어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압의 자존심, 그리고 요압이 자기의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제거한 거예요. 살릴 수 있었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걸 죽여버린 겁니다. 이 요압의 이 죽음을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19절인데 19절에 보면 사독과 그 아들 아이마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독과 아이마스, 이 사독으로부터 뭐 사두개인이 지금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 집권한 후에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지요. 근데 그 두 번의 쿠데타를 다 적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섭니다. 굳건하게 다윗 편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이 찬탈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사독이 다 넘어갔어요. 아도니한테는 뭐 요압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사독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죠. 그 다윗이 그들 사독을 부릅니다. 사독을 불러가지고 선지자 나단과 더불어서 솔로몬을 데리고 이제 그 분하야라고 시위대 장관이죠. 다윗의 상위 세 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 이제 분하야예요. 이 분하야한테 너는 경호해서 이제 그 기온 시내로 가서 기온 우물이죠. 뭐 시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물. 기온 우물이 이제 성 안에 있습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 안에 이제 같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 기온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솔 성 안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성, 그 우리 서울성 이렇게 부르듯이 다윗성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느 삐죽하게 선 성을 다윗성, 이렇게, 뭐, 다윗의 어떤 에이리어가 있었죠. 어떤 지역이 있었지만은, 그 성 전체를 다윗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거기에, 어떤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성소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정식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 결국에는,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 그 왕위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은 게 아니라 그 다윗 왕과 솔로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서 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거기다 언더라인을 좀 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3절에 보니까 승리의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인 것이 자기가 죽인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아들에 대한 그 이제 죽음에 대한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 가슴으로 느끼고 이제 승리가 기쁘지 않은 승리였던 거죠. 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죽지만 않았더라면 충분히 기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들을 죽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순리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요압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지요. 응? 어?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왕을 이제 혼내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그 요압이 이제 자기가 나가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에 그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고 슬퍼했다는 것은 그들이 왕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봐야 그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죽여놓고도 공사를 구분하라고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헤아리고 있는 이 다윗의 심중을 요압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옳은 말보다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참 그게 귀하다.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신하가 진짜 충신이 아니겠는가, 그 신하가 진짜 충신이고 충성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요압은 지금 자기 열심인 거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막 지금 앞뒤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반역자의 반열에서 뛴 그 압살롬 일파들, 그 사람들은 갑자기 압살롬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붕 떠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13절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자, 여기서 보면 아마사가 등장하는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복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복자매인 아비가일과 이드라의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식이 이제 아마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도 친척관계, 이종사촌관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사는 요압의 엄마한테 이모라고 부르는, 이모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누굽니까? 스루야가 다윗의 누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압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주 나오는 말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막 이렇게 다윗이 이제 말하잖아요. 스루야 그러니까 누님의 자식들이 장수가 세 명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친척 관계인데 이 아마사가 엄청난 장수이기도 합니다. 요압과 거의 비둥비둥한 장수인데 줄을 잘못한 거죠. 줄을 잘못 타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근데 전쟁도 해보기 전에 압살롬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애매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휘관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왕을 잃어버린 종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귀한 자원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아주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데 아마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샤야, 너와 나는 친척이 아니더냐. 네가 압살롬의 편을 든 걸 나는 이해를 한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왕을 섬기고 싶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네가 반란군의 선봉에 서서 그렇게 했지만 난 그거 따져 먹고 싶지 않다. 내가 너 요압의 자리를 줄 수는 없지만 요압의 버금가는 자리를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요압을 이어서 네가 차선의 대장이 되라. 그랬더니 이것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또 다윗은 맹세를 하면 지킨다는 것을 아마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란을 멈추고 나를 따르던 군사들을 다 데리고 당신 휘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보면 참 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 아마샤와 그 요압은, 아마샤가 갑자기 적에 이종사촌관이긴 하지만은 지금 압살롬을 따르던 최고 대장이잖아요. 그 사령관이잖아요. 그 사령관을 요압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라이벌로 느끼겠죠. 아니 왕이 지금 제정신이야, 뭐야 지금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 몹쓸 놈을 갖다가 나 다음을 둔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은 잠잠하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압이 또 라이벌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아마샤를 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할 때 네가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을 처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나오죠. 시므이가 누군지 알죠? 다윗이 쫓겨서 막 도망갈 적에 시므이가
아주 뭐 엄청나게 독설을 퍼붓지요. 자,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신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뭐예요? 시므이가 다시 다윗이 살아올 줄 알았으면 누가 그런 건방진 말을 하겠습니까? 막 가는데 이 나쁜 놈아, 네가 깡패 짓을 해가지고 사울 왕을 몰아내고 네가 죽인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뺏으니까 좋냐? 막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아주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문지화를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다윗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도망치기 싫으면 와야죠.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줄 알아서 요셉 족속 중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내가 잘못을 고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누굽니까?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요압의 동생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게 요압과 지금 누구예요? 그 아비새를 말하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다고 니네가 오늘 그러냐? 이좀 시므이랑 아니 저기 아비새랑 요압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말이죠 지금.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므이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의 아니야 누굽니까? 사울의 일가라는 얘기예요. 사울의 일가인데. 사울의 일가라서 그 이제 보유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의 프라이드였어요. 우리 지파에서 사울 같은 왕이 났다. 이건 굉장한 자부심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 모든 영광이 다윗에게 쏠려버리니까 사울 집안에서 열이 받은 겁니다. 이 영광을 빼앗긴 게 뭐냐? 결국에는 다윗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억하심정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렇게 한 것은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시 보위를 차지한다고 해서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 죽어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를 죽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유혈 사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자, 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든지 100% 장담하지 마라. 100%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장담하지 말아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100%될 거야. 안될 수가 없어. 무조건 된다. 이런 자세 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되게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완성되기까지는 겸손하게 끝까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굴지 말아라. 자, 조금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37절, 38절, 39절 여기 박스 표시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올려 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이 종 김함이 나와요. 6일사온에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막 먹을 것도 제대로 싸우지 못했을 때 나와 그막 도망쳐 나왔을 때이 바르실레와 몇 사람이 많은
그 이제 음식과 막 왕의 침대와 이런 것들을 양과 막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들을 성심성의껏 대접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볼 때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 국민의 전세가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을 봉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를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혀 변함없이 열심으로써 그를 공교했습니다. 많은 물질로 후원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가는 길 동안 사용하시라고 또 이제 바르실레가 싸워왔겠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바르실레한테, 바르실레야, 나랑 같이 가자. 네가 여기에서 나에게 베푼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정말 잘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수도로 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난 죽었음 나는 늙었습니다. 이제 뭐 뭐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거나 흥분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왕에게 피해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이 있는 이 무덤 옆에서 살다가 그렇게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신에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당신 옆에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떻게 쓰시든지 하여튼 당신이 사용을 해 주십시오. 워낙 이제 완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알겠다. 그럼 바르실레야, 내가 기마함을 데리고 갈게. 그리고서 고맙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마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적을 해봤는데 기마함은 그렇게 특출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좀 사용을 하려면 뭔가 좀 특출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옆에서 좀 귀공자로 컸던 것 같습니다. 뭐저뭐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어떤 그런 욕망 가운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르실레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아들내미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돌아왔는데 기마함의 기록이 없어. 기마함의 기록이 없고 저쪽 가가지고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가보면 그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어떤 처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기맘의 여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게롯 기맘. 게롯은 그 여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맘의 여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얘가 별로 쓸 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고향 집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기맘아, 너내 고향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내 집이 있다. 그 집을 좀 네가 맡아서 네가 관리를 해라. 그 집을 너에게 주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기맘이 여관집을 차리지요. 왜? 이제 그 아주 엄청난 왕 아닙니까? 이 왕의 고향 집이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거기서 머물 수도 있고 또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고향집을 줬던 것 같아요.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이 베들레헴이니까 같은 이 기맘의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42절인데, 42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이 마쳤습니다. 전쟁을 마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왕궁은 이미 탈환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탈환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 열두 지파가 있는데, 이 열두 지파에서 다윗을 도우려고 왔던 지파가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만 데리고 전쟁을 벌였는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파들의 후원을 입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압살롬이 없는 마당에 누군가가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과 맞짱뜰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은밀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야, 너희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빨리 와서 나를 다시 데리고 가야지. 이런 밀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왕이 우리를 버릴 생각이 없나 보다. 우리로 빨리 와서 자기들을 모셔가라고 하니까 우리 빨리 가자. 그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서 빨리 움직여서 다윗을 궁으로 모셔 가려겠단 말이에요. 그걸 눈치챈 게 이제 북쪽의 지파들인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왔어요, 걔네들도. 왜? 살라고 달려온 거예요, 살라고. 살려고 달려와서 그들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유다 지파 니네만 가냐? 어? 왜 우리는 열애시키냐? 왜 우리는 왕따시키냐? 우리 지파가 훨씬 많은데? 막 그러면서 거기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종친이잖아. 어? 종친인데 도와주지도 않았냐? 이확 그냥. 그런데 사람이요, 참 그런 거예요. 예? 하여튼 자기 불리할 때는 빠져있다가 유리한 거는 하여튼 뭐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하여튼 그게 인간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을 모셔오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조금 열받아 있다. 자, 그 사이 지금 북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남쪽 유다에서 또 왕을 모셔오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사이에 그 모습을 엄청나게 꿀물견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꿀물견이겠어요. 이런 에? 말이야, 어? 사울의 자손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말이야, 왕손이 살아있는데 말이야, 저 나라를 빼앗은 다윗을 지네가 데리고 가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느니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 막 그러면서 승질이 나서 반역을 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세바입니다, 세바. 자, 20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난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세바예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냐면, 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어. 다윗은 이제 베냐민 지파 완전히 내놨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왕딴데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어? 막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상태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같이 이스라엘로 올라갈 필요 없어. 다 니네 집으로 가. 막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다윗도 보고 요압도 보고 뭐다본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군대를 모집해라. 이번에는 군대를 모집해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 4절 보십시다.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여기 아마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장수라고 그랬어요. 요압에게 시킨 게 아니라 이 아마사에게 시켰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마사가 얼마나 미안하고 뜨뜻하고 면목이었겠습니까? 너저 세바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는데 이번에는 세바와 다윗과의 전쟁, 그러면 백성이 당연히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다윗 편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을 이제 다른 지파는 누구를 추종하고 있었으니까, 압살롬을 추종하고 있었으니까 그 압살롬의 오른팔 노릇을 하던 아마샤를 보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보내서, 야, 다 모여라. 세바가 반역했다. 군대를 조직해야 되니까 병사들아 모여라. 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3일의 시간을 줬지만 잘안 됐어요. 더 늦어지면 이제 세바를 놓칠 것 같으니까 이제 되는 만큼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요압과 군대를 합칩니다. 자, 그런데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 평안하십니까, 형님?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자, 무슨 상황인지 지금 아시겠죠? 요압이, 아, 형님 이종사촌관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뭐 별일 없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고 딱 하면서 턱을 딱 움켜쥐고는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왜 죽였겠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요압이요, 머리가 딸리네요, 얘가. 머리가 많이 딸리는데 힘은 장사고 전쟁 잘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리고는 있는데 아주 골칫거리예요, 아주. 그 아마샤가 지금 죽어버리면요,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 정치 상황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라이벌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려. 참, 아이고, 참. 뭐, 하여튼
요압이 이렇게 조금 지멋대로 하고 막 생각 없이 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야 얘한테는 큰일 맡기가 참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압살롬을 추종했던 아마사를 들어서 조금 어떤 경쟁 관계에 두고 어떤 때는 요압을 쓰고 어떤 때는 아마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어떤 위기 의식을 느낀 요압이 작전 중에 이제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아마사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서 아마사를 추종하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마사가 죽었다. 야, 아마사를 죽었는데, 흩어질 거냐? 아니면, 나를 따라서 계속 세 발을 뒤쫓을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서, 이제, 세 발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는 의로운 척 하는데, 홀로 있을 때,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 어떤 그런 둘만의 관계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이냐.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조심하고 또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는 뭐 겸양 있는 척하지만은 결국 어떤 내 유익 앞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의리 있는 사람들, 요압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제 좀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걸 파악을 못해요. 전쟁 중에 이렇게 싸우는 중에 전사한 줄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명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난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요압을 이제 칩니다. 그리고서 세바가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군대를 모으면서 이제 그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성읍을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벳마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제 세바가 도망 다니다가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 그 무리들도 이제 세바의 어떤 그 세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들과 함께 이제 어느 성읍에 딱 들어갔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의 성읍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 있는 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딱 들어갔는데 요압에게 세바가 그곳에 있다는 얘기가 딱 들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벨 성읍이 전체적으로 반역을 했고 그 아벨 성읍이 어떤 기지가 되어서 어떤 대적하는 방어하는 기지가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저쪽에서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성을 다 집어삼킬 모양으로 그 성벽보다 더 높은 토담을 쌓고서 정복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빡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그러니까 아벨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그리고 다윗왕을 충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성읍인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히고 절묘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이 성읍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인데 당신이 지금 이 성을 집어먹고 싶은 겁니까? 지금 다윗을 지금 당신 거역한 겁니까? 다윗의 대적입니까? 당신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별로 생각 없는 요압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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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런 게 아니야. 아니 뭐 너희를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세바라는 자가 다윗을 대적한 거지 내가 한게 아니야. 걔가 니네 성읍에 있어 지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그럼 그 세바라는 놈만 해치우면 되는 겁니까? 당신에게 내주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 그럼 걔만 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놈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건 종결됩니다. 자, 이 여인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참, 한 여인의 지혜가 성읍을 살렸는데 그 여인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한탄을 합니다.
참그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가 가난하거나 무명이면 그게 별 볼일 없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이제 어떤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기억이 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여인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눈에 차지 않고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자, 다시 이제 그 왕궁으로 복귀한 다윗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근이 생긴 거예요. 기근이.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으로 넘어가니까요.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맹세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오래된 빵뭐 이런 의복 이런 차림으로 와가지고 우리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그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동맹 맺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망의 조건이 되지만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이제부터 여호와를 위해서 물 긷는 자가 되고 장작 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려만 주신다면 당신의 계약 사항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기브온 땅에 기브온 땅 안에 이제 이 있었잖아요. 높 기억나십니까? 높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 이제 제사장 가문을 멸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대부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에? 다윗에게 뭐를 줬다고? 골리앗의 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물린 그 이제 그 떡을 줬다고 다 죽이잖아요. 거기 가서 전멸시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서 장자패며 물깃는 일을 그들의 제사장들의 종으로 살고 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들을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거 별로 의미 없구나. 아무리 맹세했어도 다 죽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빨리 피난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무시하고 내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고 사울이 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3년 동안 기근이 왔나 보네. 이게 아니라 그 환경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된 거예요.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여튼 다윗은 하여튼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하여튼 괴롭고 힘든 일이 겹쳐.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 약속을 참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그 저주했던 사람도 왜 살려졌냐면 예전에 자기가 그 이제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야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이런 그 우리 집안을 다 이렇게 멸족시키고 그러지 말아줘라 좀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사울 그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3년 흉년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3년 흉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좀 풀어주면 그들이 그 원한을 좀 풀어주면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서 자, 2절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예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다윗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돈을 주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적 보상 개념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 은금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그 원통함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왕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죽였어도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집안 사람, 그 사울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를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집안 사람들 일곱을,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완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다 죽이는 것은 다윗이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집안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일곱을 내어주면 의미는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 일곱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명을 다윗이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명을 목매달아서 기본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하시고 이제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결국에 이제 그 비를 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곳이 어딨냐면, 자, 18절입니다. 18절.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예전같이 생각하고 전쟁 잘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따, 적들이 너무 센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된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존재로 일하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어요. 삽. 그리고서 이제 거인족의 아들들 뭐 이스비브놉, 삽, 라흠이, 그 다음에 육손이, 이런 사람들을 다윗의 부하들, 그러니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죽이고, 또 십부개가 삽을 죽이고, 엘하나니 라흠이를 죽이고, 육손이는 요나단이 죽이고, 그래서 거인족 4명을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옛날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맨 앞에 딱 서 있고 그 뒤에 이스비브놉, 그 다음에 삽, 라흠이, 육손이 이렇게 쫙 진열해 있는 거예요. 그 네 명 뒤에 또 군인들이 쫙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원샷 원킬, 내가 한 개씩 쳐가지고 저 뒤에 있는 놈들까지 다 끝장낸다, 이렇게 하고 막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제 왕위가 견고해지고 쫙 이제 감사의 시를 쓰는 게 이제 22절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다윗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그러면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30절이에요. 30절. 30절. 다 보십시다. 이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전 이것이 그때의 골리앗으로 달려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이 회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쓴 이제 다윗의 찬송시 아닙니까? 22장이. 이게 문제 해결의 끝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는 것,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마지막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 해결됐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결됐네. 뭐 조금 나은 사람 감사한 것 좀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흔적으로 남기고 고백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돼요. 막 만방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내 자랑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갑시다. 23장. 23장 8절로 10절까지, 23장 8절로 10절까지가 빡셉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나아고만 사람 요셉바셋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총 37명, 37명 기억해 놓으세요. 다윗에게는 37 용사가 있었어요. 37 용사가 있었는데,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 근데 이 요압은 이름이 없어요. 요압은 이름이 없는데 총 인원이 36명이거든요. 이름은. 근데 37용사라고 나와요. 성경에 39절에 보면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름의 숫자는 전부 다 누구? 그 요압을 빼고 써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다윗이 만약에 이 글을 썼다고 한다면 요압을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싸가지라. 근데 용사는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넣어놓지 않고 37명이다 이렇게 써는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있고 이름은 없지만 그 바로 밑에 요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디노가 있고요, 엘르아살이 있고 산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세 명의 장수예요. 다윗의 용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비새가 있고 분하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그냥 세 명의 용사더라 이렇게 나온 무명의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궁금한데 누군지.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뭐 아비새 밑에 10명의 장수, 그 다음에 분하야 밑에 10명의 장수, 그 다음에 무명의 어떤 장수 밑에 10명의 장수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0명 밑에 30명 위에 6명 그 위에 요압 그 위에 다윗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제 그려지시나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어떤 군대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윗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 게 나와. 여기서 이제 23절을 여러분들이 쭉 읽을 때 옆에다가 메모를 어떻게 해두냐면 이 강력하고 믿음직한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용장들을 뽑아서 리더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장수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격을 믿었고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적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실수했고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지 않은 것은 아둘람 시절에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또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 또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아둘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었고, 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수 있었고, 다윗도 그들 때문에 그 나라들이 확장되어지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아, 참 멋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남아서 그 곁에서 다윗을 보좌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뭐 이런 개인적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인구조사 장인데요. 다윗이 24장 1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었고, 이제서 왕이 된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제 철들은 왕이 된 것이죠. 그때에 인구조사를 할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인구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압을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치실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조사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쪽만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역대상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재앙 때문에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 정도가 죽어요. 근데 그 7만 명 정도 죽은 이유가 역대상에서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에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베냐민 사람과 레위 사람을 계수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것인지, 이 일이라는 게. 아니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것인지. 여기에서는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 계수하라고 시키시거든요.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무슨 악한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서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를 두 번씩이나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셨다. 그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말에 의하면 어떤 겁니까? 요압이 불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불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럼 요압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죽습니까? 응? 누가 죄가 없대? 누가 죄가 없대?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지금 이제 정말 반석 위에 제대로 딱 세우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의 타락해 갈수 있는 주범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을 처리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많은 곡식들 가운데서 지금 그 깐부기 들어가지고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솎아내신 그 목적이 아닐까, 이중 목적이 아닐까. 그리고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죽이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잖아요. 어쨌든, 자, 마지막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 25절에 보면,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진노가 막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래야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이 드린 번제로 말미암아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 거기서 끝났다. 그 제사를 통해서 재앙도 끝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떤 예배자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벌어진 모든 환란을 마무리 짓는 일이다.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이고 또 마음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역병, 이런 환란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초심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열왕기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죽어갈 때쯤에서 이제 시작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달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그리고 마음속에 많이 오래도록 남는 것은 스토리식 설교거든요. 이야기책인 거예요. 이야기책.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너희가 이것을 많이 보다 보면 이 안에 감추어진, 이 스토리 가운데 감추어진 내 뜻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많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책을 오늘 많이 보시고, 사랑하시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은 꼭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더 오랫도록 간직하시고 다음에 보실 때에 훨씬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뚜렷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